오늘은 혈관성 치매와 노인성 치매에 도움을 주는 검증된 약초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허준 선생이 하루에 1000마디의 말을 외울 수가 있다고 해서 총명탕 재료에 빠지지 않고 쓰이는 석창포입니다. 석창포는 1급 수위 물이 아주 맑은 장소에서만 서식하고 산골짜기의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 틈에서 주로 뿌리를 내려 살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석창포는 오장을 보호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며 머리를 맑게 해 두통과 건망증을 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석창포 뿌리로 생즙을 내어 한 컵 정도 먹게 하면 바로 의식을 찾아 깨어난다고 할 정도로 신묘한 효과를 가진 약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석창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두뇌 청소꾼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최고의 약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알츠하이머와 인지력 감퇴 같은 각종 퇴행성 뇌질환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석창포가 치매에 좋다고 하는 검증된 자료는 원광대학교 특허 논문 보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석창포 추출액을 치매 모델에 투여하여 항치매 효과를 규명한 결과에서 신경화 세포암 세포주에 대해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이는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치매와 더불어 다양한 뇌질환 임상응용으로 접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석창포는 말린 거 7에서 10g에 물 1리터를 붓고 대추 3개 정도 넣고 반량이 되게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전에 마시면 되고 고질적인 만성질환자는 식후 1일 2-3회씩 음용하시면 됩니다. 석창포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아주 맵고 따뜻해서 몸이 차가운 사람들에 매우 잘 맞는 약재이고 반대로 평소에 열증이 심하신 분들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치매와 고혈압에 특효제로 쓰이는 갈대뿌리노근입니다. 노근은 강가와 냇가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고 억새는 물가에서 잘 살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왼쪽이 억새이고 오른쪽이 갈대인데 뿌리를 캐보면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노근은 뇌세포 파괴를 막아주고 치매에 대해서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실험에서 뇌세포 파괴를 막아 기억력 손상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근은 단백질 독성을 억제해서 뇌세포 파괴를 막아주기 때문에 기존 약물에 비해 좀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시사하였습니다. 현재 제약회사에서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치매 치료에 매우 우수한 효과가 나타나 신약 개발에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노화동물의 뇌세포 노화를 늦추고 근육재생과 운동능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노근은 20에서 30g 정도의 물 1리터를 붓고 끓이시면 되고 몸이 냉한 사람은 여기에 감초와 대추를 첨가해주면 중화가 됩니다. 노근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나 복통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겨울철에도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광나무입니다. 광나무는 쥐똥나무와 가장 많이 비슷한 식물로 나무 중에서 소금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죽은 뒤에도 좀처럼 썩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이고 오랫동안 장복하면 무병장수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광나무 잎에 들어있는 도파민은 향후 파킨슨병 치료제와 뇌보호 개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물질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도파민은 뇌를 비롯한 우리 몸의 여러 곳에서 중요한 생리작용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뇌세포 활성으로 인해 뇌의 노쇠화와 세포 파괴를 막아 혈관성 치매와 노인성 치매에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에도 치료 효과가 있음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각종 퇴행성 치매와 뇌질환에는 광나무 잎을 5일 정도 그늘에 말려서 3~5g에 500cc 정도의 물을 붓고 달이면 됩니다. 하지만 쓴맛이 매우 강하므로 감초 한 조각을 넣고 달여 마시면 맛과 향이 중화가 되어 좀 더 순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광나무는 실험에서 무독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과 설사 등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일정 기간 공백을 두고 섭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